미국 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전도 방법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친숙한 언어로 보다 효과적인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그림 1대1 전도 양육 세미나가 필리핀 현지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미국 애틀랜타 세안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는 복음의 본질이 보다 알기 쉽게 전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그림과 표를 활용한 1대1 전도를 통해 필리핀 교회가 더욱 부흥하길 바랐습니다.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필리핀의 각 지역마다 이 놀라운 부흥과 다시 한번 필리핀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림 1대1 전도 양육 교재는 필리핀 교회를 위해 현지 어인 따갈로그어로도 제작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여러 강사들은 필리핀 성도들도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게 교재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한 주간 필리핀 곳곳을 순회하며 펼쳐진 그림 1대1 전도 양육 세미나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재 보급과 함께 필리핀에서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복음을 그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재미있게 거부하는 사람 없이 다 잘 받아들여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고 선교지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필리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는 전도 방법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